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노라인입니다. 목부 데이비스 문제풀이 강의 42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리나리 트랙 206번 문제부터 21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 보시면은 엑스레이상에서 레나시스트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음파상에서 단순 낭종이 갖게 되는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A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네코익하고 이넨스먼트가 동반되어지면서 스무스한 형태 그리고 라운드하고 오보이드한 쉐입이 단순 낭종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번과 C번, D번 같은 경우는 에코도에서 이미 차이점이 있고요. E번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리플렉션 굴절보다는 이넨스먼트가 더욱더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장에서 바깥쪽에 코르텍스가 있고 내부에는 신동부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잘 표현한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번이죠. 레날 코르텍스에 비해서 밝게 보여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은 환자가 말한장 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제신이라고 해서 양쪽 신장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신장이 연결되어 있는 이 협부 구간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림 먼저 보고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태가 이런 식으로 따로 별개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을 마제신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양쪽이 만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 복부 대동맥, 대동맥 전방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보기를 다시 문제에서 선택을 해본다면 B번 보기를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부 대동맥 전방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위치하고 있다. 이 부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제신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왼쪽 신장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상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외상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레날 쪽에서 발생한 서브캡슐라 헤마토마가 초음파상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은 레나를 둘러싸고 있는 캡슐 구조물이 있습니다. 캡슐 구조물 내부에서 발생한 헤마토마를 서브캡슐라 헤마토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레날 형태를 쭉 따라가면서 혈류의 양에 따라서 관찰되는 것이 특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묘사한 보기를 선택해 본다면 보기 중에서는 B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레날 주변에서 플루이드 콜렉션이 관찰되어져 있고요. 레날 컨투어를 따라서 좀 플랫하게 보여지는 게 특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는 복강 내부에서 관찰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서브캡슐라랑은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것은 뭐 디펙트가 레날 쪽을 관통한다 이런 표현은 캡슐 쪽과 관련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B번, C번 보기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통되는 표현과는 관계가 없고요. D번 보시면은 레날 콜렉팅 시스템 마찬가지로 이 내부 쪽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D번도 해당되지 않는 보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마찬가지로 초음파상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초음파상에서 보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고요. 정답 B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서브캡슐라 헤마토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단순 신낭종이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순 신낭종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태인데요. 특별하게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